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아,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네, 이거 타니까. Luxury driving.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카카오톡. 예, 안녕하세요.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자, 지금 신형 레인지로버. D350D입니다. 그 다운사이징이 된 엔진인데 V8, 그러니까 이 4세대 모델보다는 엔진이 확실히 굉장히 조용합니다. 특히 안에 이제 바뀌어진 게 뭐냐면 이 공조 바람 나오는 이 통풍구 이쪽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패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널이 더 많이 13.1인치를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우, 반응 속도가요, 역시 LG, 전자는 LG. 딱 넣으시면 이게 패널 자체가 속도가 뭐 오프로드, 일반, 뭐 승하차, 뭐 일반 속도가 이 상당히 빠른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조장치는 이렇게 해야 돼.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요 만남, 요게 아주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행을 이제 가겠습니다. 주행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요런 이제 건데, 야, 내비게이션 좀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작에 이 랜드로버가 이렇게 했어야 돼. 랜드로버가 지금 현재 거는, 그러니까 구형은 랜드로버밖에 이 내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계기판이거든요. 계기판은 구형이 쑥 들어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이 패널로 아주 얇게 아주 이거 띄어서 집에 가고 싶을 만큼 아주 이 굉장히 좀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심플하게 만들었고, 이제 이 특징적이 여기에 이제 저기 없죠. 원래는 위에 있었죠. 위에 있었는데, 그 모두 다 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좀 위에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레인지로버는요, 이 플라스틱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죽하고 이런, 야, 이거 봤을 때 이거 호두나무 같아요, 진짜. 제가 봐, 뭐, 이거는 검증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 소재에 대해서 아낌없이, 그냥 아낌없이 쳐 발랐다. 통으로 발랐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헤드라이닝 보세요. 헤드라이닝도 전부 가죽으로, 그냥 가죽으로 전부 도배를 했습니다. 이 차량이 2억이 넘으니까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서 포라스틱을 하나 좀 볼 수 있는 게 메르디안 오디오거든요. 원래 구형은 여기 요 삼각창 요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요 삼각창 부분이 생겼죠. 아무래도 사각지대를 좀 더 잘 보이게끔 앞전 구형 모델은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었죠. 막혀 있었고,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요쪽에 기아 노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에 나가죠. 4세대는 딱 누르면 이 다이얼 방식으로 쫙 올라옵니다. 이제 지금 사진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기아 노브로 하니까 왠지 공간 활용도가 이게 뚝뚝 걸려. 걸리니까 요것이 좀 불편하다. 불편하고 나머지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요것도 이제 올리게 되면 요게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모양 여기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갑자기 모양 바뀝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거의 구형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패널 자체가 조금 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여기를 지금 보세요. 여기 사이드 미러 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 안테나 두 개 그거 보셨죠? 여기 보시면 뒤에 지금 후면부가 루미러를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내리면 그냥 밖에가 보이고, 하나로 올리면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안개가 굉장히 많이 켰으면 뒤에 후방을 확보할 수가 없을 때 오쪽을 딱 틀으면, 야, 뒤에 있지 좋고, 뒤에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안개를 뚫고 보여. 뭐 적외선 같은 거로 보더라고. 적외선 같은 거로 보고, 지금 대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봤을 때는 구형에 비해서 TV가 많이 커지고 이 패널의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다. 디젤인데 내 거는 4400C잖아. 좀 디젤음이 좀 들리는데 이건, 와, 이거는 진짜 이거 가솔린이라고 해도 이거 다 속겠어. 속성이 너무 좋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 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아까 올 때 X6 타고 왔잖아. 저기 우리 정 팀장은. 네, 맞습니다. 어, 뒤에 타니까 어때? X6도 좋지만 지금 이 레인지로버 차량이 훨씬 더 편안하고. 그렇지. 네. 이 사막의 이 롤스로이스. 정말 이 차는 소음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쓴 그런 모델이지. 이제 내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볼게. 어우, 야, 이 가솔린 같다. 가솔린 같아.
근데 좀 4400cc 내가 이 8기통 디젤 엔진은 약간 좀 묵직한 게 있어. 왠지 뭐 탱크 같이 좀 기름을 많이 먹긴 하지만 굉장히 부드러운데. 야, 근데 이상하게 있지. 벤츠나 이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너무 편해. 이렇게 돼야 돼. 봐, 여기 각도가 지금 보면은 눈의 시각이 요렇게 딱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 요래 시각이 좋다 이거 시각. 요것도 시인성이 상당히 좋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P530, 그러니까 P530 모델을 거의 이 시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젤 모델을 이 시승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골랐습니다 오늘. 저도 원래 이 디젤을 탔었고요. 자, 첫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묵직하면서 부드럽다. 이거는 디젤이 아니다. 이 가솔린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 야, 이게 지금 이 모델이 지금 토크가 75인가 그렇거든? 역시 이 토크 뒤에서 밀어주는 이 힘은 정말 무시를 못해. 무시를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UV의 벤츠 S클래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핸들링도, 와, 진짜 이 핸들링만 보세요. 이게 핸들링이 너무너무 이 손가락으로도 와,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그리고 핸들 자체가 보면 베이지에 블랙. 사실 여기 때가 좀 많이 타거든, 이쪽에. 이쪽에 때가 많이 타니까 요쪽은 때를 좀 덜 타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리고 이 계기판에, 여기 보시면 이 계기판, 요 시인성이요. 정말 제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도 이 시인성이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시인성이 너무 좋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요런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제스처 기능 요런 것은 구형하고 같습니다. 구형하고 저는 이게 봤을 때 좀 구형하고 뭐가 차이 나냐 그러면 일단 엔진 소음도, 엔진 소음하고 센터페시아의 요 인포테인먼트가 커졌다. 그리고 계기판이 커졌다. 그리고 이제 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죠. 오, 이거 봐서 쫓고 엔진 봐서 이거 도는 거 지금? 이야, 이게 바로 리어 엑셀. 그러니까 벤츠의 리어 엑셀이 들어가잖아, S클래스가. 요 레인지로버는 7.4도, 7.3도. 그러니까 리어 엑셀이 이렇게 되니까. 휠 베이스가 긴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휠 베이스가, 이 구형보다는 휠 베이스가 지금 더 크거든? 앞에 봐봐. 앞에 지금 구형 가거든, 구형? 요거는 뭐냐면 3세대. 지금 보는 모델이 3세대, 내가 탄 게 4세대. 요게 지금 5세대. 근데 3세대는 앞에 그 데이앤나이트가 이게 점으로 쪽쪽쪽쪽 이게 점으로 돼 있어. 아, 역시 좋네. 역시 있잖아. 차는 자로 신차로 개발하잖아. 아, 신차가 좋긴 좋아. 보면. 야, 이게 리어 엑셀이 달려 있으니까 확실히 우회전하고 좌회전할 때 다르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또 허프로 뻥 치는 거 아니야. 저 정말 이거 가솔린 같습니다. 이 가솔린 같아. 그리고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든요. 연비가 10km가 넘게 나와요. 연비가. 롤스로이스도 내가 타봤거든. 더 좁아, 롤스로이스가. 롤스로이스가 그 컬리는 더 좁더라고. 아, 부드럽네. 확실히 부드러워요. 확실히. 확실히 부드럽고. 그리고 이 치고 나갈 때 리어 엑셀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네요. 자, 상당히 많이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힘이 좋다. 이게 8기통, 내가 가지고 있는 게 8기통 4400cc인데 지금 여기 지금 3000cc거든? 3000cc인데 이거 순간 가속력도 좀 상당히 좋은데요. 순간 가속력도 좋은데 이게 이제 GF사, 이 GF사 거야, 이 미션이. 미션이 GF사 8단인데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미션이 뭐냐면 GF사하고 그 다음에 뭐야? 아이신. 아, 변속 쇼크도 없네. 이 변속 쇼크도 없고, 이 비교적 아주 날렵하게 나갑니다. 날렵하고 가볍고, 그리고 시안성이 좋고. 이쪽 거 이거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줄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잖아. 핸드폰을 여기다 놓으면 핸드폰을 잡지를 못해. 전파방해 때문에.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압류리 열선 때문에. 아, 역시 우리 쪼코가 아는 게 많네. 지금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여기가 열선이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대리기사 부르면 핸드폰이 안 잡혀. 그럼 옆으로 가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이 내비는 쓸 수 있는 내비거든. 구태여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차선 변경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저는 이 모델이
과연 디젤인가? 이게 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보통 지금 P530 모델만이 지금 시승기가 많이 와, 올라와 있고, D350. 이 디젤 모델은 이 시승기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오늘은 디젤을 하겠다. 남이 안 한 거 해야지. 맞아요. 나는 정말 이 랜드로버가 지금 높이 사는 게 이런 플라스틱 이런 하이그로시 좀 봐봐. 요런데. 돈을 아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소재 자체를 최고급 소재를 썼어. 여기도 한번 봐봐. 심지어 기어 노브가 만져봐. 뭐 스폰지 같기도 하고 있지. 알칸타라. 응, 알칸타라 같기도 하고 여기 조금 참 응? 여기 알칸타라? 그거 같기도 하고. 나 근데 요 기어 노브가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노타레이식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앞전에는 시동 거는 게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동이 여기서 걸어. 근데 앞전에는 시동을 이쪽에서 걸거든. 요 앞에서. 근데 그 디자인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지금 디자인 나가죠? 막 다이아몬드 무늬로 해갖고 디자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요게 약간 좀 이상해, 요게. 근데 제가 시승을 해보니까 4세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 디자인에서 살짝만 바꿨다. 요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좀 달려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핸들 모양도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제네시스 아싸가오리 핸들 그거 비슷해. 제네시스가 아싸가오리 핸들 맞지? 근데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내놨어. 왜냐면 제네시스는 여기 구멍이 없어. 여기 통짜도 되니까 왠지 불편해. 근데 이런 게 구멍 하나씩 넣어주면서 이게 왠지 좀 편해. 아싸가오리 핸들이 이렇게 통으로 돼가지고 여기 위아래만 잡아야 되니까 어쩔 때 부분은 좀 답답하더라고.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제가 지금 조금 달려봤는데 이 구형 세대보다 미션이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탱탱하다. 내가 예전에 이 랜드로버를 타면서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우리 가족하고 이 랜드로버를 타고 갔었어. 새벽에 6시에 달리는데 앞에 진짜 쇳덩거리가 이만한 게 있더라고. 그걸 내가 타고 넘은 거야. 그랬으면 웬만한 차는 전복이 됐을 거야. 근데 그 타이어 난 상태에서 20km 넘게 주행했어. 전화를 했지 보험회사에. 이야, 휠이 하나도 안 깨졌어.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이제 지금 제가 얼마나 이 타이어가 나갔는지.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우 사장님 이거 랜드로버 아니었으면 이거 진짜 전복에서 아마 큰 사고 났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아, 이 랜드로버가 좋구나. 내가 그래서 이 랜드로버는 이 팔지 말고 인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인수한 거야. 그리고 또 낚시나 등산에 가잖아. 낚시 등산 같은 데 가면 등산이나 낚시 가면 갔다 오면 이 앞에 얼음이 엄청나게 많이 여기 막 껴있어. 성에도 껴있고 난리 아니잖아. 맞아요. 요거 딱 들어오면 2분 있으면 싹 없어져. 아, 그게 아주 최고 장점이야. 최고 장점. 아, 나 근데 있잖아. 이 레인지로버 요 신형 5세대 요건 자꾸 유턴이 하고 싶네. 어? 유턴이요? 유턴. 유턴이요? 어, 유턴. 아, 이거 촌스러워서 그래, 내가. 유턴. 유턴을 좀 하고 싶어. 왜 그러냐면, 유턴 반경이 너무 좁아. 이 리어 익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 아, 요게. 자, 한번 유턴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유턴 하는데, 이 차선 하나로 유턴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리어 익스이 7.3도. 이야, 이거 뭐, 꺾이는 거. 아니 지가 스파크야? 아 지가 스파크야 이렇게 빨리 되게? 봐봐 얘 바퀴에 그냥 이렇게 된다고. 이게 바로 리어 익슬의 장점이지. 근데 리어 익슬이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거지. 그리고 이 랜드로버가 이제 뭐 한간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 뭐 한 대 사면은 뭐 한 대는 AS라고 두 대를 사야 된다. 맞아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랜드로버를 타보지 않고 이상한 가짜 유튜버들 있지. 그런 거나 보고. 그럼 나는 모르겠어. 나는 뽑기를 잘했나? 나는 정말 AS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차는. 그 이 터보력이 좀 잘 나가. 터보력이 좀, 차가 관리를 안 하고 막 시동 켜가지고 바로 운전하고 운전 습관에 따라서 조금 하기도 하는데 지금 사장이 웰빙 코논과 누구로 바뀌었잖아. 바뀌어가지고 AS에 아주 중점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랜드로버 AS 옛날에 전화 안 받았어. 지금 전화하면 제깍제깍 받고 한 이틀이면 그냥 바로 AS 그거 잡아줘.
요즘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고. 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아, 사람들 이거 많이 쳐다보네, 이거 타니까. 어? 쪼끄쪼끄 한번 해줘. 자. 아니.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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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스타벤고, 스타벤고를 안 쓰는 게 좋은데, 내가 지금 스타벤고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 차는 스타벤고를 쓸 수가 없더라고. 덜렁, 덜렁, 이러거든? 근데 이 스타벤고가 거의 가솔린 수준으로 엔진이 커지고 꺼질 때 큰 어떤 모션 같은 걸 느낄 수가 없어. 아, 부드럽네. 진짜 부드럽고, 야, 앞전 9세대보다, 야, 이게 훨씬 더 미션이 쫀득쫀득하네. 쫀득쫀득해. 그리고 이번에 우리 포고 왔잖아. 포고 왔지. 포고 왔지. 랜드로버 탔으면 물이 안 잠겼지. 랜드로버는 그냥 보강이 되잖아, 보강이. 그냥 물 속으로 막 가는 거야. 이 랜드로버. 근데 나도 막 포고가 온 거야. 근데 난 랜드로버 지상에다 세워놨어. 그 타기가 싫더라고. 누가 2억짜리 넘는 차를 타고 막 물속으로 누가 들어갈 거야. 안 그래? 맞아요. 아, 이게 나가는데도, 이게 나가는 것도 보면, 야, 참 참지게. 참지게 알차게 나가네. 봐, 여기서 보면 지금 나가잖아? 여기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욱 쳐지는 게 없어. 처지는 게 없고 이게 보면 쭉쭉 빠져줘. 요게 아주 참 좋아. 내가 조금 이따 이제 언덕을 좀 가볼 거야. 언덕을 하는데 언덕의 그 토크 힘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또 보자고. 연비는 대체적으로 지금 시내 주행을 했는데 가리치는 건 10점 한 3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왠지 나는 이 차를 좋고, 나 이 차를 모르면서 내가 구형을 모나 신형을 모나 별로 뭐 비슷한 것 같아. 요것만 빠지면. 맞아요. 근데 이 레인지로버는 누가 타는 줄 알아? 세컨카로가 아니? 의외로 이 레인지로버를 세컨카로 타. 나도 레인지로버를 세컨카로 타잖아. 맞아요. 나는 막 등산, 낚시 이럴 때 쓰거든? 진짜 등산, 낚시 가면 최고야. 뭐 못 갈 데가 없으니까 막 오프로드의 이 황제 아니야. 응? 사막의 롤스로이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승을 해보면 이 사막의 롤스로이스가 아닌 그냥 SUV의 벤츠 S클래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승차감이 어떻게 이런 승차감이 나올 수 있지? 예를 들면 X5나 6 GL 이런 거 타잖아? GLS? 뒷자리에 탄 사람 멀미를 해. 근데 멀미 안 하는 차종이 요 레인지 로버하고 그 다음에 링컨의 에비에이터, 요게 이제 그 멀미를 안 한다고. P530 이 가솔린 모델은 뭐 한 530마력대더라고. 근데 그 차는 내가 몰아보지는 않았어. 몰아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BMW 엔진이 들어간 거거든. 몰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디젤 모델이 이 다운사이징이 됐는데 힘도 거의 이 4세대하고 뒤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조용하고 그 엔진 진동도 확실히 더 작은 것 같아. 이상하게 8기통이 더 그 진동이 더 약하거든. 더 적거든. 근데 V6인데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썼네 이번에. 제가 이제 조금 언덕길을 한번 좀 달려볼 텐데 뒤에 이끄는 힘, 밀어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 가속력은 사실상 이 구형보다 훨씬 좋습니다. 순간 가속력은 조용하고. 그리고 제가 이 레인지로버 이 모델은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소음, 이 풍절음과 소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경을 너무너무 많이 썼던 거야. 그러니까 이 차를 만들면서 나는 소음 나면 안 돼, 풍절은 이거 안 돼, 이거에 대해서 거의 집중을 둬서 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있잖아, 요런 데 봐봐. 요런 데 구석구석 요런 데 봐봐. 요런 구석구석 요런 데 야, 여기 구태여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거든? 맞아요. 여기다가 도대체 호두나무를 갖다 갈아 놓은 거야. 이거 진짜 나무야, 나무. 내가 봐서는. 내가 눈이 좀 나빠서 그런지, 내가 봐서 이거 나무야, 나무. 자, 언덕길을 한번. 야, 언덕길 치고 올라가는 거 봐라. 맞아, 소나타 앞에 질질질질질 막, 질질질질 막 하네. 너무 힘이 남아돌아. 힘이 남아돌아서 너 왜 그러고 있어? 막 이건데? 와, 힘이 남아돌네, 남아돌아. 오늘은 좀 제 차를 실제적으로 갖다 놓고, 그러니까 두 대를 제가 이 비교를 한 거죠. 비교를 해서 좀 뭐가 달라졌는가 이거 봤을 때는 제가 그러니까 느끼지 못했던 건 두 대를 놓고 하니까 앞에 이 엔진 후드 이게 더 두꺼워요.
더 두껍고 옆에도 더 두꺼워진 느낌이 들고, 이 시각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더 두껍고 더 데이앤나이트도 더 환해졌고 더 심플해지면서 더 무게감이 있어졌다. 하지만 엔진의 소음은 완전히 잡았다. 여기 보면 이 엔진하고 내 생각에는 이 엔진과 실내의 격벽이 있어요. 격벽. 이 격벽을 정말 신경을 뭐 아주 그냥 10겹, 20겹, 30겹을 한 것 같아. 실내 소음이 들어오질 않아. 자, 언덕을 한번 힘차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언덕 신나게 올라가지. 치고 밀고 가는, 밀어주는 힘은 차는 있잖아. 역시 좀 좋은 걸 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또 아시겠지만 이 레인지 로버가 이거 지금 그 숏바디가 있고 롱바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숏바디가 5052 그리고 이제 롱바디는 5252 에요 그러니까 20cm 더 긴데, 제 생각에는 그냥 오너, 나는 그냥 오너 드라이브고 세컨카를 이용할 거야 하면 그냥 숏바디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요즘 주차장들이 너무 좁아요. 이 폭이 옆에가 이 폭도 상당히 큽니다. 폭이 커가지고 또 뒤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이 크기가 거의 S클래스 롱바디 크기거든. 그 앞에만큼 나와요. 이게 차가 또 두꺼운 데다가 괜히 문짝이나 찝히고 이러니까, 저 생각에는 뭐 가족이 탈 뭐 패밀리카 정도면 롱바디를 하시고, 혼자 뭐 이렇게 타신다, 운행하신다, 둘이 정도 타신다 하시면 집에 차가 또 있고 이렇게 하면, 가격을 떠나서 이 숏바디가 괜히 숏바디가 더 이뻐 보여. 그리고 디자인이 너무 기면 길쭉하면 차가 멋대가리가 없더라고. 이어 엑셀의 이 효과가 상당히 좋네. 이 내리막길에서도 서스펜션 자체가 이 굉장히 이 서스가 비쌉니다. 이 에어서스인데 이 벤스코보다도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도 제가 들어봤지만 뭐 코일 스프링이니 이런 거는 정말 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탕탕하고 쨍쨍하게 돼 있다고. 영국의 그 황새잡이라 그러나? 그분은 이 랜드로버 이거 이 차밖에 안 타. 이 레인지로버밖에 안 타. 이거 굉장히 애용하는 차라고. 그 이 레인지로버는 아무나 안 사고 정말 차를 아는 멋쟁이 이런 사람들이 이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시승을 또 기다리는 손님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좀 되면 이 지방이라도 가서 제가 시승을 좀 해볼 것이고, 지금 뭐 많이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타봤는데 느낌은 이 전세대 4세대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탕탕하고 이 탱탱하다. 그리고 이 미션은 쫀득쫀득하다. 그리고 이 디젤 라인이지만 거의 이 디젤이라고 이 표현을 하기가 좀 이상하다. 그 정도로 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음에 아주 각별한 이 신경을 많이 썼다. 역시 이 사막의 롤스로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지막 총평을 제가 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총평은 벤츠 S클래스. 그러니까 SUV의 벤츠 S클래스다. 이렇게 이 총평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마지막 총평은 역시 레인지로버다. 이 레인지로버에 대해서 평점을 100점 만점의 평점을 준다면 제가 9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 차하고의 비교 영상 많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차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 허프로한테 리스로 만약에 하신다면 저금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출고, 이게 로켓 출고가 이 가능한 점 제가 이 분명히 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였고, 자, 우리 쪼꼬팀장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찬호 팀장.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